안녕하십니까. 모구산장입니다. 이 영상은 2월 11일 제주 시내에서 촬영한 남천나무의 열매 영상입니다. 이 남천나무는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노지에서 열매가 잘 맺고 울타리에 심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중부지방에서는 화분으로 많이 심습니다. 이 나무는 중국의 원산지로 되어 있고 매자 나무과의 상록 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잎이 빨갛게 단풍으로 물들지만 잎이 떨어지지는 않고 봄이 오면 빨간 단풍잎이 다시 또 파란 잎으로 변하는 상록수입니다. 한양명으로는 남천죽자라 하여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약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뿌리, 잎, 줄기, 열매,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약나무입니다. 요즘은 화분에 심어서 관상수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나무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하얀 꽃이 피는데 꽃말은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전화위복은 이 열매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성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약초이지만 독성을 소량 먹을 경우에는 회춘작용과 또 이 정력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독을 먹었지만 또 다른 정력제나 회춘 효능이 있다고 해서 아마 전화위복이라는 꽃말이 붙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나무의 뿌리와 줄기는 해열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소염작용을 한다고 본초강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해열과 또 숙취해소, 간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잎은 감기에서 오는 기침, 가래, 천식, 또 편도선염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잎은 진정작용과 진통작용도 합니다. 이 잎을 우리가 밥을 지을 때 몇 이파리씩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밥을 지으면 아주 약의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천 열매를 남천실이라고 부릅니다. 이 남천 열매는 맥을 안정시키고 기의 흐름을 원활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위 또는 강장의 효능이 뛰어납니다. 열매에는 감각을 무디게 하고 약간의 흥분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섭취하면 아주 좋지 않은 열매이지만 소량을 섭취했을 때 회춘이나 정력제가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열매는 구기자 산수유와 함께 가루를 내서 계피를 대하여 꿀에 재여서 환으로 복용하는 게 제일 좋지만 담금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금주는 이 열매에 있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담금주는 절대 많이 마시지 마시고 저녁에 하루에 우리 소주잔으로 한잔 정도씩 마시면 회춘하거나 또 정력에 도움이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열매에 들어있는 독성은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흥분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많이 마시지 않으면 크게 해가 되는 독성은 아니지만 소량씩 이렇게 마실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독이 흥분제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회춘이나 정력이 좋아진 것처럼 느끼게 하는 효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남천나무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